여기는 류본 신발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편리하면서도 맥쉽고 질 좋은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 신발들은 2015년 1월 20일 이 공장을 찾으셨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신 것입니다. 이 운동 신발이 그때 새학년도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생산한 신발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오셨던 그날 우리 직장 현장에는 이 신발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서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발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몸소 신발 한 컬레를 두시고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오른쪽 신발 바닥이 매끈하지 못한 것을 보면 신발창 형태가 불비한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첫눈에 보기에도 좋고 편리한 신발을 생산하자면 신발창 형태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품의 량에만 신경을 쓰던 공장에서는 신발 바닥이 매끈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퇴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발 깔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신발 안에는 평평한 신발 깔창을 깔아서 댔습니다. 이것을 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신발들은 평발인 사람들이나 신기 좋을 것 같다고, 신발 안에는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과 벌룩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게 만든 깔창을 깔아줘야 한다고, 신발은 첫눈에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신고 다니기에도 편리한 신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계기가 신발 공업에서 도약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신발 한 컬레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의 편의부터 생각하시며 편리하면서도 맵짓게 만들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정녕 우리 원수님의 2015년 1월 20일의 현지 지도는 공장의 신발 공업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 계기로 되게 됐습니다. 이 신발이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지도 가업을 받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린 인민들로부터 류원 신발이 정말 맵시 있고 좋다는 평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류원 신발 공장에 전시된 이 운동 신발들은 그 어디 가셔도 또 무엇을 하나 보셔도 언제나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부터 생각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오늘도 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그들을 혁신의 한 길로 추동하고 있습니다.